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업종에 기대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4월 1분기 이제 이번 주가요.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금요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어떤 문제가,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1, 2, 3월로 갈수록 가이던스가 조금씩 높아지는 업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쪽은 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권사들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리오프닝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소장님. 예, 저는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0.2%,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오늘 좀 이제 불쑥 들고 나온 이유가,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뭐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죠, 좋은 주식을 어떠한 시점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같은 좋은 종목이 최근에 뭐 증시가 어떻게 보면 흔들렸던 3월 내내 거의 9만 원 부근을 횡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찍고 상승한 이후에 2차 상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달 가까이 겪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9만 원이 살짝 깨진 89,400원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한 긍정적, 이익에 대한 긍정적 흐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긴 호흡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앞서 처음에 시황을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긴 호흡으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분할 매수 관점이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계속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받는다 생각하고 있고, SOE를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정제 마진 가격을 보신다라면 뭐 5달러에서 지금 15달러, 뭐 17달러 계속 급등세를 보여줬고, 이러한 것들이 3월뿐이 아니라 아예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유가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은 대응을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제재가 끝나는 건 아니고, 미국이 대규모의 방출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육지책인 것이거든요. 증설을 하기 전에 최대한 쓸수 있는 칸을 다 쓰는 것인데, 만약에 증설을 오펙이라든지 다른 혹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합의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오히려 추가로 쓸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러면 유가는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나어그 정유주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경유라든지 항공유라든지 등유라든지, 특히 산업 현장이 잘 돌아가고 또 외출이 많아지는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쪽이 다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시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중간 배당이라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SOE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12만 원대까지 목표가, 현재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12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9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모아가신 전략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 현상 장기화에 대한 기대로 SOE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은규 소장님, 이제 4월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4월 달에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실적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뉴스들을 제가 이제 시간상 이런 것들을 깊게 말씀 못 드리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 뉴스, TSMC와 관련된 파운드리와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된 뉴스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4월 중 삼성전자 이후부터 나오는 잠정 실적과 앞서 언급했던 미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4월 달에 살펴야 됐던 것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거의 4월이면 뭐 거의 종료되는 분위기죠. 어떤 식으로 종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끌고 간다라는 것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중국과 손을 잡게 된다라면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4월 달에 이리 그 악재는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또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하는 4월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 시장 전망까지 해봤고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0.06% 하락세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상승세로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